안녕하세요. 윤충호입니다. 오늘이 10월 4일 하천에 있는 산천의 박불부장에 왔는데 아마 2주 후부터 여기에서 전국 박골프 페스티벌이 열리죠. 그래서 오늘 C코스하고 D코스 연습 라운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D코스 파3 60m네요. 60m. 어떻게 하나? 응. 자, 60m. 오늘 홀컵이 좌측에가 있는데 가봅시다. 아침 이슬이 많은데 거리가 생각보다 안 나가네. 60m. 아, 잔디가 엄청 고상하네. 잔디는 상태는 좋은데 상태는 많이 어덕이 있구나. 이쪽이 좀 높고 우측이 좀 높고. 아니야, 여기 우측도 높은 데가 있고 좌측도 높은 데가 있고. 그래서 공략을 할 때 그냥 센터로 공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오, 홀값 지나서 많이 흐르네요. 그러네. 여기가 좀 높아가지고 많이 왔네. 홀컵이 여기 이렇게 수시로 옮기는 데가 세 군데가 있구만. 오늘은 제일 앞이가 갑시다. 보기를 했네. 도로를 가는 데는 도로를 지나서 거리가 150m. 파5네. 자, 파5 뒤에서 한번 봅시다. 우측에 나무 하나 쌓아놓은 거 있고 좌측에 쌓아놓은 게 한 서너 개 있는데 여기에는 우측으로 살짝 흘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좌측 나무 있는 데를 방향을 보고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땡겼나? 갑시다. 하려고 지금 가는 건데요.
탔습니다. 이게 좌측을 보고 치긴 쳐야 되는데 조금 지나치게 너무 좌측을 친 것 같다. 자, 여기서 세컨샷을 바로 갔으면 뭐 금방까지 갔을 것 같다. 좀 힘있게 세게 때렸더니 여기 좌측에 나무를 보고 한 50m? 한 50m 보고 준비해 봅시다. 역시 거리는 평소에 쳐든 것보다는 거리를 좀 더 봐야 되겠다. 잔디가 없어가지고. 잔디도 그렇고 또 지금 아침이고. 아침이라. 오, 나이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게 잘 붙였네. 굉장히 어루막길이네. 자, 버디 퍼스. 여기에도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예 할 때 이제 어느 자리로 갈지 저 뒤에도 하나 있고 어느 자리로 갈 때는 지금은 모르겠지. 3번을 55m. 3번을 55m. 이게 홀컵이 수시로 옮기니까 그때그때 잘 생각해서 쳐야 되겠다. 조금 움츠기가 있는데 오늘은 오 나이스. 조금 더 가면은 근데 내리막이라서 좀 아꼈더니 1번 홀에서 보기를 하고 2번 홀에서 버디를 했으니까 까먹은 거는 찾았는데 조금 붙였으면 좋을 뻔 했다. 굉장히 내리막길이네요. 내리막이었어. 나이스. 잘 했습니다. 으였다. 여기 티박스 있는 데서 한번 보여주세요. 90m 거리인데 자, 나무가 많이 있는데 방향은 저 뒤에 큰 나무를 보고 하는 게 맞을런지 일단 그 방향으로 한번 쳐봅시다. 우측 거시기로 보내야 되겠네.
큰 나무. 그냥 큰 나무. 아, 이쪽에? 아, 앞에 큰 나무. 잘 갔네. 어, 잘 갔네. 근데 이쪽 큰 나무 번역기 있잖아. 아니, 그 앞에 큰 나무. 조금 더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 우측까지. 근데 그 살길로 보니 나는 이쪽으로 보는 줄 알았지. 아니, 아니, 큰 나무. 그 좀 위험률은 있지만 그거 제일 좋네. 근데 90m라에서 풀 스윙 좀 크게 쳤더니 그냥 한 100m 가버린 것 같아. 이제 여기에도 홀컵이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너무 컸다. 이 나무 보고 싶거든. 그렇지. 그 나무 소리가 좀 많이 나갔어. 홀컵에 있는 옆에 있는 큰 나무. 거기 나무를 보고 쳐야 되겠네. 볼컵이 여기가 네. 있으면 그가 봤네. 그 전에는 그가 있었거든. 그가 있기도 하고 여기도 있다. 내리막길이라 크게 치면 안 되겠네요. 흐르네. 내가 힘이 좀 있나. 그래도 자, 버디 커트 한번 해봅시다. 버디. 으쌰! 아주 이거는 일단은 나무 길 우측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무들이 많아서 그냥 나무 사이 길로 따라서 한번 쳐볼까? 바로 직진. 오, 굿샷. 그래, 그 딱 거기까지 가야 돼. 그 에이, 나무, 나무 앞에 옆으로 쳤다. 나무 이음 이렇게 커버 씌우는 거 끝자락까지 치어서 우측으로 들어가게끔. 희망사 그렇게 치면. 근데 거기까지 치야 제일 안전한 거. 여기 그냥 직선으로 바뀌어서 근데 가다가. 안전하게 왔습니다. 여기 나무 여기 마지막 카브 씌워놓은 거 여기 마지막까지. 예. 나무 정말 많이 맞았다. 여기 맞는 자리인데 여기 맞고 여기로 튀었는데 이번에 빠져야 되겠다 이것도. 진짜 나무 많이 맞았어. 맞고 저기로 튀었네. 자, 볼컵이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뒤에 있을 때도 있고. 네, 그것은 그시하고. 여가 내리막길입니다. 홀컵 있는 데까지는 내리막이니까. 오, 굿이야. 조금 가야 되는데 굽을 냈다. 버디퍼 한번 해봅시다. 버디퍼. 갑니다. 아, 안 들어가네. 아. 6분으로 왔는데 여기는 100m.
경매다. 여기 있는 게 바로 직진으로 거리만 맞춰서 보내면 되겠네. 자, 가운데 나무. 가운데 나무를 향해서 치면 되겠네요. 잠깐만. 저 사람 있어가지고. 오, 굿샤. 처음에 계속 길어서 조금 줄였더니 그래도 버디컷 한번 해봅시다. 약합니다. 처음에 가가모든 것이 다 갔네. 처음에 가가모든 것이 다 갔어. 다 했습니다. 자, 저기 앞에 지금 한 분이 가고 있는데 저분은 저기도 아마 지방 부산에서 온 것 같는데 아침에 그 돈 계산할 때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부산에서 왔다고. 자, 저기 자, 큰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향해서 큰 일단 나무 큰 예, 100m. 잠깐만요. 저분 갇히고 나간 다음에. 굿샤. 오. 많이 안 갔네. 100m가 7번, 여기 8번 홀이지. 7번, 8번은 힘있게 때려도 될 것 같고, 4번하고 5번은 조정 좀 잘해서 때려야 될 것 같네. 여기 한 70m쯤 와서 내리막길이네요. 내리막인데 내리막에는 또 풀이 좀 많으니까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덜 갈 것 같아. 이거는 한 30m 정도 보고 체크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합니다. 짧고. 오르막길이잖아요, 여기서는 또.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네,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여기가 있었다면은, 거리는 막 여기도 아마, 저쪽. 그렇지, 여기도. 아, 그래도 버디퍼. 오르막입니다. 오샤! 옆에서 오르막입니다 하니까 들어가네 그게. 1번 홀에 60m, 그 다음에 50m.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네, 쉼터로. 좋게라도 잘 해놨어. 응. 60m. 60m에 파3가
62두개 인번호라고. 여기도 엄청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하고 저 뒤에는 천지답게 여기만 지나면 여기 한 5m 정도 가서 오르막길이니까 뭐 언덕 올라와서 평지네요. 언덕 올라와서 평지. 아까 이제 1번호를 60m 기준에서 이제 조금 힘주고 때리니까 공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지나가 버렸나? 저기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 지나갔어, 조금. 응. 바로 지나가는 거. 여기서도 홀컵 있는 데까지 약한 오르막입니다. 좌측이 활짝 높고 우측이 뚫었는데 경사 따지지 말고 오. 여기도 60m구나. 그러니까 C코스 파3는 모두 60m를 기준으로 해놨구나. 3번홀만 내리막 55m고. 굿샷. 들어갔다. 자, 여기가 이게 이제 버디를 한번 하면은 3언더 30타를 치겠는데 버디 여기가 쉽지는 않고 홀컵 우측으로 7m 정도 우측으로 쳐야 돼요. 오케이, 잘. 짧아요, 짧아. 좀 좌측으로 치면 흘러가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짧아. 나이스. 거기, 배터리가 어딘가 확인 한번 해주시고.